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건 중요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군옥각을 재건할 생각이에요. 군옥각 재건? 이거 정말 대공사인데?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었군. 어쩐지 얼마 전부터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더라니. 군옥각은 은광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 이 줄만 잘 잡는다면. 은광님,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을 보내왔어요. 지금 여러분께 부탁할 일이 몇 가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부지 선정을 완료했고 각종 건축 자재도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중요한 물품 세 가지를 못 구했거든요. 명화부유석, 기묘한 코어, 그리고 선가부적입니다. 저 외람되지만 부유석을 제외한 두 가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크기가 그만큼 큰 부유석만이 명화라 불릴 수 있답니다. 이게 있어야 군옥각이 공중에 뜰 수 있죠. 기묘한 코어는 군옥각 내 기계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가부적은 기계장치와 선인의 술법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희귀한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인맥과 능력이라면 구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뭐든 신속성이 첫째죠. 효율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가 좋은 가격으로 사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재료를 먼저 구해온 세 분께는 제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답해드리죠. 이 보상이라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구하기 힘든 물건이지만 리월항에 내년 계획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은광님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건 기회를 선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하하, 이런 우연이. 내가 얼마 전에 부유석에 관한 소문을 들었거든. 난 바빠서 이만. 아, 젠장. 우리도 빨리 출발하자. 뒤처지면 안 되지. 군옥각 재건이라.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겠지? 어때? 관심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사실을 말해줄게. 정말? 난 은광이가 비즈니스 비법을 묻고 싶어. 그럼 앞으로 여행하면서 더 이상 뭐라가 부족하지 않겠지? 물론이지. 다만 얼마나 마련을 할 건지는 너희 둘에게 달렸어. 군옥각 재건을 위해서는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해. 우선 황금막 폐광에서 진행할 거야. 수집한 재료는 모두 그쪽으로 보내줘. 난 할 일이 있어서 각자 현장까지 가겠네. 도착하면 내 회사에서 연락해. 늦지 않게 조심하렴. 모처럼의 기회를 뺏기면 안 되잖아. 나는 정말 바쁜 사람이야. 우리도 서두르자. 우선 성경대로 빠져나가자. 저기 분위기가 전부 요아깝던데. 아저씨, 기준이 나간다는 걸 보니 이번 군옥각 재건에서 1등 하는 건 실전 목격이겠군. 우리한테 그 죄를 관한 정보가 있는데. 자, 같이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보자고. 필요 없어. 그럴 말 말고. 이봐, 어디가? 뭐해? 빨리 들어가고. 네.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래쪽으로 더 찾아보자. 아가씨, 이젠 도망갈 곳이 없어 보이는군. 안심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돈 좀 내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잖아. 형님,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 기질도 남다르고 머리도 흰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때? 모처럼 엄청난 사냥감이 나타났는데 그냥 보내주면 도박으로 진빚은 어떻게 갚게? 그러니까 너희 정보는 필요 없다고. 못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주지. 아가씨, 다 큰어른이 상식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그쪽에 필요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순순히 우리한테 돈이나 넘기라고. 난 변명하지 마! 너 돈 있는 거 내가 봤거든? 유리정에 가서 한상 가득 주문해놓고 맛만 봤잖아! 그러고는 신월헌 만민당에 가서 간판 요리를 다 시켜놓고 한 입씩만 먹고.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치스러울 수가 있지? 돈이 많으면 우리한테 좀 나눠줘도 되잖아. 리월항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스승님이 당부하셨는데 됐어.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겠지. 형님, 뭔가 이상해요. 뭘 쫄아. 우리가 정보 파는 게 불법도 아니잖아. 우리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고발해버리자고. 어? 또 너희들이냐? 천암군? 천암군이 왜 여길? 네가 불렀냐? 차, 쓸데없이 참견은 절대 가만 안 둬. 입 다물어. 감히 선량한 시민을 위협했겠다. 우리랑 좀 가줘야겠군. 아이, 화내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학. 신학? 내 이름이야. 우와, 이름이 신학이구나. 난 페이몬이고 여기는 여행자. 너희에 대해 들은 적 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내 판단에 의하면 그 사람 머리를 잡고 바닥에 세 번만 박으면 바로 항복했을 거야. 우와,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 여긴 리월항이니까 리월항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 들어본 적 없어. 정말? 그럼 너 그동안...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배불리 먹지 못했거든. 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다니.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사람들이 네가 여러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한 입만 먹었다고 하던데. 그럼 당연히 배가 안 부르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청심, 유리백합, 요리주머니. 내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야. 약재? 으이, 설명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처에 불복녀가 있으니까 차라리 신학을 데리고 가서 한 끼 배불리 먹이자. 배불러야 일할 힘도 생기지. 신학 말인데 혹시 선인 아닐까? 리워랑도 처음인 것 같고 상식도 부족해 보이잖아. 선인이라면 이 모든 게 말이 되는데. 대체 어떤 선인일까? 정말 궁금해. 약지으러 오셨나요? 처방전 기억하고 계세요? 청심, 유리백합, 유리주머니 각각 반근씩 줘. 그건 무슨 처방이죠? 약을 무슨 밥처럼. 여기요, 저희 가게에 남은 재고는 이게 다입니다. 고마워. 진짜 먹고 있어! 이제 배 안 고파. 잘 먹었어. 맛 없어. 향긋하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쓰고 쉬고 떫은 맛만 남아. 그럼 넌 왜
이런 걸 먹으면서 식당 음식은 먹지 않는 거야? 나한테 뭐라가 엄청 많다면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잔뜩 주문하고 단숨에 먹어버릴 텐데. 내가 나중에 여기 남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야. 인간 세상의 음식은 맛있지만 내가 사냐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맛이 생각나서 수련에 방해만 될 테니까.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는 게 좋아. 사냐로 돌아간다는 말은 틀림없어. 얘는 선임이야. 내 일은 그렇다 치고 둘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 아, 까먹을 뻔했네. 우리 군옥각 재건 시합 중이었잖아. 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면 일을 다 못 끝낼 텐데. 그렇구나. 그 시합 나도 방금 지나가다 들었어. 히히, 이기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신학도 출전하는 거야? 군옥각 재건을 위해 온 건 맞지만 시합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너희한테 신세진 게 있으니 나도 돕고 싶어. 보답은 필요 없으니 걱정 마. 아, 그럼 너무 미안한데. 근데 선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겠지? 그럼 바로 시작하자. 나한테 계획이 있어. 좋아! 신학의 계획이라면 분명 엄청 대단할 거야! 대단할진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을 거야.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을 모조리 해치우면 우리가 1등이 되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그래? 경쟁 자체가 서로 배척하고 음해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우린 정정당당하게 1등 할 거라고! 명화 부유석, 기묘한 코어, 그리고 선가 부적. 순서대로 찾자. 우선은 부유석이야. 가게 밖에서부터 시끌시끌 하더라니 여러분들이었군요. 배출! 여긴 어쩐 일이야? 은광님이 약을 좀 많이 구매하셨는데 가게에 약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직접 준비하러 왔어요. 무슨 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군옥각을 재건한다고 들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쓰려는 거 아닐까요? 고객님 프라이버시라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치치도 잠깐 데려가셔서 지금 불복녀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나요? 안 돼. 우린 따로 할 일이 있거든. 참! 백출은 아는 게 많잖아. 명화 부유석이라고 들어봤어? 군옥가게 쓰려는 건가요? 칠장 산경에 명화 부유석이 활성화되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매우 희귀하다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명백히 기록된 명화 부유석은 거의 채굴이 끝나 모두 소유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저보단 비운 상회가 더 잘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비운 상회에 가서 물어보자. 고마워, 백출. 별 말씀을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불복료로 오세요. 은광님이 원하시는 약이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군옥각 재건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던가요? 도련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상회에 이런저런 주문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도련님을 보게 되면 꼭 남아서 도와달라고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그렇군. 먼저 사람을 배치해서 주문서를 분류해줘. 조금 이따 내가 직접 처리할게. 다행이에요. 도련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추! 여기 있었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여행자 페이몬, 잠시만 기다려줘. 우가, 난 손님이 있으니 먼저 가서 일 봐. 상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들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울 일 있어? 행추! 너 명화 부유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아, 너희도 은광님이 개최한 시합에 참가하는구나. 너희도라고? 설마... 사실 비운상에 지금 명화 부유석이 있긴 한데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위해 우리 쪽에 맡긴 거야. 너희가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가격을 물어보고 갔어. 물건은 흔치 않을수록 귀한 법이잖아? 최종 거래가는 아마 5억 모라를 넘겠지? 5억 모라? 이 부유석을 사는 건 나도 추천하지 않아.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만한 가치가 없거든. 하지만 명화 부유석이 없으면... 조급해하지 마. 혹시 명예서화 진군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누구야? 명예서화 진군. 예전에 리수첩 산진군과 사이가 아주 좋았지. 근데 이미 별세했다고 알고 있어. 맞아요. 저 말고도 그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 한웅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명예서화 진군은 손수 성계를 건설하여 각종 진귀한 보물을 보관했다고 해. 그 중에 너희가 찾는 명화 부유석도 있을 거야. 명예서화 진군이 세상을 떠난 후 성계도 함께 황폐해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지. 최근 야사서적을 좀 수집했는데 거기서 이 선계와 관련된 내용을 봤던 것 같아. 몇 번 대조해본 결과 성계는 아마 리사교 부근일 거야. 잘됐네. 근데 진짜 우리가 가져가도 되나? 좀 불경한 거 아닐까? 괜찮아. 내가 알기로 명예서화 진군은 도량이 넓은 분이셨으니 살아계셨어도 이런 사소한 걸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도량이 넓은 분이라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군요. 어느 책에서 보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산속에 떠도는 소문일 뿐이야. 가자고. 이 아가씨 내 친구랑 좀 닮은 느낌인데? 참, 한 가지 더. 성계는 구조가 정교하고 일반적으로 자체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오랜 시간 방치돼서 마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응, 조심할게. 고마워, 행추. 군옥각 재건 경쟁이 꽤 치열한데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여기다. 행추가 말한 곳이 이 근처 같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금 특이한 성가 술법이 여기 있던 흔적을 전부 감춰버렸는데 내가 술법을 제거했어. 다시 자세히 찾아보자. 우와, 대단해! 그럼 다시 잘 찾아보자. 저기 봐! 설령이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니야?
한수 가르쳐주세요. 우와, 우리 방금 폭포에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로 왔지? 구름이 많아서 하늘 높이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선계일 거야. 이변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명화 부유석이 있겠지. 정말? 어디 보자. 어라? 저건 아까 우리가 본 선명 아니야? 다! 구름 밑으로 들어갔어!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바위랑 나무도 불완전해. 구름 밑에 또 뭐가 있는 건가? 이건 진짜 구름이 아니라 공간을 분리하는 술법이야. 내려가려면 술법을 유지하는 장치부터 파괴해야 돼. 좋아! 그럼 빨리 가보자! 여기 마물의 기운이 있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의식의 얼음 분 실례할게. 흩날려라. 병미천. 이제부턴 침입자 취급을 받은 것 같군. 괜찮아, 이런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기와 정신을 하나로 참모습을 부여하리. 침체거라. 장치의 코어가 드러났어. 지금이야. 계율에 따라 행하리. 카미사토류 멸망의 소리. 실례할게.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2층의 방어장치부터 파괴하자고. 일어나. 배도 채웠으니 편히 가렴. 광란의 기세. 안 돼.
하늘의 이치를 증명한다. 춤추거라. 도망칠 수 없어. 야, 허점을 놓치지 마. 신성. 연기 신성. 정신을 하나로, 기와 정신을 하나로, 차가운 얼음의 화신! 신뢰할게, 감히 사투리, 멸망의 사람. 난 꼽는다. 이게 하늘의 이치다. 정신을 하나로 춤추거라. 일어나.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하늘의 측면 신뢰할게.
그건 그래. 근데 얘는 왜 공중에 안 떠있지? 부유석은 비활성화 상태에선 공중에 뜨지 않아. 외형은 평범한 돌과 다르지만 무게는 비슷해. 활성화되어야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신학은 정말 아는 게 많네. 내 스승님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한가할 때 늘 나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 들었을 땐 별 흥미 없었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참!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여기서 활성화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라고. 근데 활성화를 안 하면 천근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 마. 이 정도 무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 안심해. 거대한 부유석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건 아니까 조심히 운반하지. 파손될 일은 없을 거야. 나? 그래. 아무리 너여도 이렇게 무거운 거에 찌이면 다칠 거 아니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렇구나. 고마워. 그럼 난 부유석 가지고 먼저 가볼게.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만나. 그렇게 무거운 걸 들다니. 역시 신학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합류하자. 이럴 수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저 무거운 돌을 들다니 분명 전설 속의 선인일 거야. 선인님, 제발 내년에 봉급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크기, 품질 모두 최상급이고 보존 상태도 완벽해요. 합격입니다. 명화부유석 항목에서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출전하러 온 게 아니니까. 이 돌은 다른 사람 부탁으로 가져온 거야. 곧 도착할 테니. 신아! 그리고 은광의 시종 아가씨! 당신들이었군요? 어쩐지 이렇게 희귀한 부유석을 찾아내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시종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히히, 비서 언니! 이 돌은 우리가 같이 찾아낸 거야. 어때? 엄청나지? 확실히 지금까지 받은 부유석 중 가장 우수하군요.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걸로 군옥각의 기반을 다져 다음 단계 작업을 추진할 거예요. 참고로 은광님께서 인근의 민가를 빌려두셨으니 휴식이 필요하면 그쪽에 묵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신아! 오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널 엄청 칭찬하더라. 그래? 뭐야 그 시큰둥한 반응은? 이럴 땐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페이몬을 그렇게 칭찬해주면 페이몬을 가슴 딱 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거야. 예전에도 비슷한 찬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들은 날 선인이라 부르며 내게 깍듯이 대했지. 마치 내가 그들과 아주 먼 존재인 것처럼. 선인은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본 선인들도 모두 속세를 멀리하고 독립적이었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 하지만 난 아니야. 신아. 괜찮아. 선계에 들어갔을 때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러고 보니 방금 백문이 근처에 여관으로 개조된 집들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 가서 좀 쉬자. 그럴 필요 없어. 난 야외에 외지고 조용한 곳에 잠깐 앉아서 명상하면 돼. 안 돼. 밖은 위험하잖아. 배고프면 맛난 걸 먹고 졸리면 침대에서 푹 쉬어야지. 무리하면 안 돼. 그래, 명심할게. 응, 그렇게 나와야지. 신학이랑 같이 여관으로 가자. 연기 신속! 투숙하러 오셨나요? 마침 빈방이 딱 두 개 남아있군요. 군옥각 재건을 여기서 하기로 해서 일꾼, 구경꾼, 업무 담당자, 음료 장사꾼 등등 아주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 많아 빈방이 많지 않은데 아, 다행히 제때 오셨군요. 다행이다. 방 하나는 지금 청소 중이라 한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다른 방은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객실 열쇠입니다. 아,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죠. 그럼 신앙 너 먼저 가서 쉬어. 우린 밖에서 좀 기다릴게. 만난 거 없나 구경도 할 겸. 히히. 아까 어떤 손님이 엄청 큰 구운 새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 이따 신앙 것도 하나 살게. 같이 야식으로 먹자. 아니면 내일 아침밥으로. 그럼 먼저 가서 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날 찾아. 난 얕게 자는 편이라 문 두드리면 바로 깰 거야. 응, 내일 봐. 어? 저기 리온 차풍진군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이지? 가보자! 연기 신속! 신학을 이미 만나봤겠지? 어때?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 그럭저럭! 역시 리운 차풍진군도 신학이랑 아는 사이였네? 당연하지. 항상 리워랑에 있는 가물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선인들은 대부분 신학과 인연이 있으니. 그럼 신학의 선명이 뭐야? 신학이란 이름이 친근하긴 하지만 좀 무례한 것 같아서 선명으로 부르는 게 낫겠지? 선명. 신학한테 어째서 선명이 필요하지? 어? 선인은 다 자신만의 칭호가 있잖아. 그건 맞지만 신학은 인간인걸. 와, 그렇구나. 뭐? 넌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그녀가 보통 인간과 다르게 보이나? 항상 엄청 직접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했어. 변한 게 없군. 난 한 동굴에서 신학을 주었어. 우연히 지나가다 동굴에서 마신 잔의 기운이 느껴졌지. 조심성 많은 이 몸은 바로 확인하러 들어갔다네. 동굴 속엔 여섯 살쯤 된 신학이 손에 비수를 쥔 채 마물로 변한 마신의 잔해와 대치 중이었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수일 동안 마물과 대치했던 상태였지. 인간 아이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여 부모의 비호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하지만 신학은 달랐어. 그런 험난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그 아이의 강한 의지뿐 아니라 타고난 혈기와 사리에 힘입은 것이야. 내가 그 마물을 해친 후에도 신학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수를 내게 겨누며 경계했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대로 기절했지. 그러니까 리온차 풍진군이 그때 거길 지나가지 않았다면 신학은 그때... 꼭 그렇진 않았을 걸세.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신의 원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거든. 계속 대치했어도 승자는 아마 신학이었을 게야. 그래도 너무 위험해. 왜 그 어린 나이에 마신의 원념과 싸워야 했을까? 인간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그 아이도 한몫 견딘 거겠지. 갈 곳이 없어 보여 내가 받아주었다네. 아마 그럴 게야. 신학은 체질이 특이해서 선술 수행이 아주 적합해. 나와 선인들은 그 재능이 아까워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온 살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어. 소월축양이 그 아이의 점을 쳐보니 고진과 겁살의 명운이라 살기가 몸에 붙어 남을 해치기 쉽다 하였네. 붉은 끈으로 혼을 가두어 몸속의 살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 붉은 끈으로 묶인 신학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표정이 차분함을 넘어 다소 무뚝뚝해졌지. 붉은 끈의 효력이 강하여 다른 감정까지 억제한 걸지도 몰라. 사람이 만나는 건 다 인연 덕이지. 너희가 신학과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 아이를 잘 좀 부탁하네. 알겠다. 리온차 풍진군은 신학이 걱정돼서 따라온 거구나. 그리 간단한 이유일 리 있나. 지금의 리워랑은 태평해 보이지만 위기가 숨겨져 있다네. 은광이 지금은 리얼과 사람이 계약하는 시대라고 큰 소리쳤었지. 앞으로 다가올 풍랑에 어떻게 대처할지 네, 직접 보겠노라. 잘 대처한다면 이 몸이 그녀의 업적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네. 허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선인이 모든 걸 이어받을 것이야. 자, 시간을 많이 지체했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날이 저물었으니 일찍 쉬도록 하거라. 신학은 선인이 아니라 선인들 손에 자란 거였구나. 어쩐지 선인 취급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니. 남들이 공손하게 대하면 오히려 난처하게... 선인의 손에 자란 인간은 오늘날 리월에 필요한 존재이자 선인들의 마음이 담긴 존재이기도 하지. 다른 집... 저기... 신학! 내 얘기 스승님께 다 들었겠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너희가 돌아오면 자려고 했는데 계속 기척이 안 들려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찾으러 나왔다가 스승님을 봤어. 게다가 아침부터 너희들 태도가 좀 이상해서 스승님이 내 얘기를 하셨겠거니 했지. 그분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어쨌든 미안해. 나도 네가 선인인 줄 알았어. 괜찮아. 신경 안 써. 제대로 설명 안 한 내 탓도 있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설명해도 소용없었거든. 하지만 너희는 날 선인으로 착각하고도 날 경원시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줬지.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가 설령 선인이라고 해도 우린 선인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럼 앞으로 우린 친구인 거다.
선인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그냥 친한 친구.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호칭 마음에 들어. 응,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나머지 두 재료를 계속 찾아볼까? 그 전에 공사 현장에 가서 은광의 시종한테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명아 부유석은 찾기 어려워서 찾은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경쟁자들이 다 포기했다면 우리도 급하게 다닐 필요 없잖아? 맞다! 신아! 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아래층에서 구운 새다리 사왔어! 히히, 너도 하나 줄게.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이네. 맛이 풍부해. 내가 야외에서 구운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죠. 백년! 북두도 있네! 아, 그리고 처음 본 사람도! 군옥각은 매우 거대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희 군옥각 재건 작업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알맞은 부유석을 찾기 전까진 지면에 군옥각의 기반을 구축하고, 부유석이 준비되면 부유석과 기반을 결합해 반제품인 군옥각을 산 꼭대기와 같은 높이로 띄워놓는 거죠. 이후 작업은 그 위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쇠줄을 걷어 군옥각을 정확한 높이까지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백문 씨, 새로운 재료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재건 작업이 이렇게 빨리 진척된 건 여러분이 구한 부유석 덕분입니다. 은광님도 여러분의 다음 활약이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오! 네가 가장 중요한 부유석을 벌써 구해왔을 줄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군. 북두도 군옥각 재건 시합에 참가한 거야? 맞아. 예전에 바다에서 모험하다가 우연히 명화 부유석 하나를 얻었거든. 그래서 가지고 왔지. 명화 부유석이 드물긴 해도 찾은 사람이 우리뿐만은 아닌가 보네. 참, 소개할게. 이쪽은 리월의 희곡 명배우. 운근, 운 선생이야. 안녕하세요. 이 둘은 페이몬과 여행자. 나랑은 부면이고 이쪽은 초면인 것 같은데. 신학, 이 둘의 친구야. 그럼 사양할 거 없어. 친구의 친구라면 모두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지. 운 선생도 시합에 참가하러 왔는데 마침 내 배를 빌려야 해서 같이 왔어. 두 분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신학 씨도요.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드네요. 실은 은광님께 질문할 자격이 필요해서 시합에 참가하게 됐어요. 가친의 인맥 덕분에 구한 부유석이 좀 작긴 해도 통과하는 건 문제 없어요. 우와, 그럼 우리 셋은 라이벌인 거네? 실례지만 신학 씨도 시합에 참가하러 오셨나요? 아니, 난 은광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 얘가 이길 수 있게 돕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면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은광님은 먼저 재료를 다 모은 세 명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세 번의 질문 기회를 저희 셋이 나누면 딱이죠. 서로 경쟁하는 대신 힘을 합쳐서 3위까지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가요?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하, 무슨 말인지 알겠군. 가장 찾기 힘든 부유석을 우리 세 사람 모두 찾았고 나머지 두 재료는 그리 희귀한 게 아니니 한 명이라도 루트를 알아내면 세 명 모두 물건을 얻을 수 있어. 내 말 맞지, 운 선생?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었다니. 좋아, 그럼 먼저 내 정보를 말해줄게.
나한테 기묘한 코어에 관한 단서가 좀 있어. 코어 자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재료로 쓰이는 몇 가지 광석을 준비하는 게 까다로운 모양이야. 난 배에 가서 삼례에게 물어볼 테니 너희들은... 저흰 시내에 있는 한봉철기의 장 선생님에게 여쭤볼게요. 괜찮죠? 좋아. 그럼 따로따로 행동하지. 어느 쪽이 잘 되든 우리 모두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테니. 그럼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응, 우리도 출발하자. 그나저나 웅구는 은광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새 연극을 위한 공연장을 찾고 있어요. 은광님은 식견이 넓으시니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우와! 어떤 연극이야? 페이몬도 보고 싶어! 가층께서 한간의 전설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작품이에요. 신비하고 기이한 선녀에 관한 정기적인 이야기죠. 제목은 사원을 가른 신녀예요. 부름을 듣고 왔다. 물건 사러 왔나? 아니면 단조 오일회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혹시 기묘한 코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있지. 당신은? 전 웅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가층께선 장 선생님에게 무대용 무기 단조를 의뢰하신 적이 있어요. 웅근? 무대? 혹시 온 선생님? 이런, 쇠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군요. 운 선생님의 명성은 연극을 잘 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잘 알죠. 기묘한 코어에 대해 물어보러 오셨죠? 만들 줄 알긴 합니다. 은광님이 지난번에 군옥각을 수리하실 때 저도 도왔거든요. 하지만 기묘한 코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석은 아주 희귀해요. 지난번엔 은광님이 직접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도 가져오셨나요? 아니, 어떤 광석이 필요한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쇠성 철광, 휘화석,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은광님은 저번에 천영산 부근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쇠성 철광은 신의 눈과 공명할 수 있다고 해요. 힘 좀 쓰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휘화석은 좀 까다롭죠. 시중에도 거의 안 팔고. 잘 모르겠군요. 천영산 일대의 사람들은 비화석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비법을 안다고 들었어요. 물론 소문일 뿐이죠. 먼저 천영산 근처에서 쇠성 철광부터 찾아봐요. 현지에 내보면 비화석에 대해 물어보고. 천영산. 그러고 보니 사원을 가른 신녀도 천영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천영산은 풍수가 좋아서 선인들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가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천연산에 온 적이 있어요. 산이 너무 가서 정상에 올랐을 때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오늘 다시 오게 됐네요. 험준한 생기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무릎도 달라요. 서울의 다른 신녀의 전설이 여기서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속속세의 인연은 흐르지만 선인과의 인연은 흘러넘침침해. 확실히 선인이 출몰할 법한 곳이에요. 운군이 요생연의 연기에 상상달력이야. 마침 천영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니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나봐. 대충 무슨 내용인데? 한 소녀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요. 영웅! 페이모는 영웅 이야기가 제일 좋아! 천영산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전설이었답니다. 이곳엔 원래 번화한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마을에는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마물이 찾아왔죠. 아내는 밖에서 약을 캐다가 마물한테 잡혀갔어요. 남편은 무척 고통스러워하다 얼마 뒤 실성해버렸어요. 마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죠.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마을의 어린애를 내게 바쳐라. 으잇, 나쁜 놈이! 혼쭐을 내줘야 해! 그러나 마물은 너무 강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집 아이를 마물에게 바칠지 의논하던 차에 한 소녀가 선뜻 나섰어요. 설마... 소녀는 구마의 검을 숨긴 채 겁에 질린 척 마물의 소굴로 걸어갔고 용감히 나서서 고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마물을 해치웠죠. 그 후 뛰어난 자질을 갖춘 소녀가 선인에게 거두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선인의 세계에 들어간 그 소녀가 속세로 돌아올 순 없었지만요. 속세는 아득해졌고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게 사원을 가른 신녀의 결말이에요. 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다만 내가 볼 때 극중의 그 소녀는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용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도 없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리월극은 해석과 연출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것이니 실제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색이 있을 수 있답니다. 아버지도 이 극을 쓰실 때 그 신녀를 빌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좋은 이야기야. 내가 바라던 이야기. 듣다 보니까 페이몬도 힘이 났어. 이제 기운 내서 쇠성철광을 찾아보자. 느낌 좋군. 오래 기다렸지?
도움이 필요해? 전부 한 번. 세상 철강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비화성만 남았네. 아까 오면서 마을을 본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이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니 한번 가볼까요? 운군이 제대로 봤네. 아저씨 안녕?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라, 못 들었나? 안녕하세요. 저흰 여길 지나던 중이었는데 비화석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마을에서 찾아보라는 건가? 에이, 할 수 없지. 우리가 직접 둘러봐야겠네. 신아, 은근 같이 찾아보자. 미안, 너희들 먼저 찾고 있어봐. 난 이분과 할 얘기가 있어. 괜찮을까요, 명준 아저씨? 넌? 신학이에요. 아가, 살아있었구나.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다고? 너 그동안... 미안, 비화석을 찾는 법은 잘 몰라. 마을에 기록이 좀 있을 거야. 여긴 이미 황폐해져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 마음대로 찾아봐도 된다. 신아, 이 아저씨 알아?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찾으러 가볼게요. 명준 아저씨가 신학 씨에게 아기를 품은 것 같진 않으니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좋아, 그럼 우리 먼저 찾고 있...